치즈와 요구르트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업체들은 원재료 값이 오르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줄이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핵심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인상되는데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우유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손님들. 최근 우유값이 부쩍 올라 장바구니에 선뜻 담지 못합니다. 이제 저걸 사다가 막 계란찜에도 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조금 이제 비싸니까, 우유가 비싸니까 이제 계란찜에는 안 넣어서 그냥 해 먹지. 유제품 값도 올랐습니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지난 1일 치즈와 요구르트 가격을 20%가량 인상했고, 남양유업도 다음 달부터 발효유와 치즈,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좀 비쌌나? 라는 생각이 오늘 좀 문득 들어서 한참 쳐다보긴 했어요. 치솟는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문제는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값이 오를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낙농가가 유업계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다음 달 리터당 원유 가격이 5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흰우유 소매가는 10% 넘게 오를 전망이고 유제품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고 자평했지만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됩니다. 원유값 인상 등 본격적인 밀크플레이션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